이번 에피소드는 판다스의 타임 시리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시리즈는 별도의 우리가 나중에 별도의 에피소드가 몇 개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맛보기 삼아 어떤데 타임 시리즈가 어떤 식으로 이용되고 어떻게 조작되고 제어되는지를 한번 예를 좀 보죠. 그래서 먼저 데이터 타임을 가져옵니다. 가져온 다음에 이렇게 데이터 레인지라고 해서 만들어내요. 이 만들어내는 것은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시점, 끝나는 시점, 그리고 프리퀀시는 H는 hour 시간이에요. 날짜는 D, 그리고 뭐예요? 그저 이열은 Y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H를 했으니까 한 시간 간격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월 8일 이왕이면 2020년으로 하죠 뭐. 그죠?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월 8일까지 한 시간 간격으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쭉쭉쭉쭉쭉쭉 뭐 지금 1월 1일 이렇게 지금 생략돼 있어요. 중간에 이만큼 생략됐습니다. 전체는 24 곱하기 1, 2, 3, 4, 5, 6, 7, 8 이니까 어떻게 되나요? 24 곱하기 8만큼의 개수가 만들어지죠. 그 개수가 169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 데이터 라인지 얘는 시리즈예요. 이 시리즈 첫 번째 엘리먼트 얘의 데이터 타입이 무엇인지 보면은 데이터 타입이 이렇게 돼 있어요. Pandas 라이브러리의 TS 라이브러리 립스의 타임스탬프 여기 타임스탬프예요. 그죠? 타임스탬프이고 그리고 이번에 칼럼을 데이트라고 하는 칼럼을 하나 더 추가를 하죠. 그죠? 이번 DF입니다. 아, 아니네. 그냥 DF인데 데이트라고 하는 칼럼에다가 데이터 RNG 레인지 위에 있는 거 우리가 지금 만든 거예요. 위에 만든 데이터 레인지 이니스가 말합니다. 얘를 데이트라는 칼럼으로서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리즈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꾸는 겁니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또다시 이 데이터라고 하는 칼럼도 추가를 했습니다. 어떻게 칼럼을 추가했느냐 하니까 0에서부터 100까지로 하고 사이즈는 이렇게 넣었습니다. 데이터 레인지의 랭스 길이만큼. 그래서 169개의 로우죠. 칼럼은 데이터라는 칼럼에다가 169개의 로우 밸류 를 0에서 100까지 사이의 값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어떤 그림이 나올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나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림이 나왔나요?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헤더는 앞에 5개만 보자는 거예요. 5개, 169개 중에서 5개만 골라서 봤더니 이런 데이터 해서 값들, 랜덤한 값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이번에 set index 얘는 지금 필요 없어요. 얘는 지켜버리고 set index에는 휴지통 테스트였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데이터 조작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해킹해 보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먼저 df date, df date는 뭐예요? 요거죠. 요 녀석들이죠. 요 데이트를 to date time으로 바꿔주라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date time이라고 하는 칼럼을 만들어서 추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하면 되면 여기 오른쪽에 데이터 타임이라는 게 하나 더 만들어지게 되죠. 그죠?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그냥 추가한 거예요. 얘를 그대로 이거 자체가 데이터 타임 이게 타임 스탬프잖아요. 이 타임 스탬프를 또 다른 타임 스탬프를 복제를 해서 이렇게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요 데이터 타임을 요렇게 인덱스 set index로 바꾸자란 말입니다. 지금 인덱스가 0 1 2 3 4 5 디폴트잖아요. 그럼 걔가 사라지게 되고 데이터 타임 인덱스로 바뀌게 되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요 뭐예요? 요 데이터는 드롭 시킵니다. 뭔가 좀 불편하죠. 드롭 시키면 이렇게 데이터 타임이 인덱스 인 테이블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죠? 그리고 자, in place true를 시켰으니까 얘는 뭐예요? in place true니까 원본 데이터 이렇게 바뀌게 된 거죠. 그죠? 그리고 보시면 데이터는 좀 위에 있고 데이터 타임은 좀 아래에 있죠. 얘는 인덱스의 명칭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처음부터 그냥 위에 있는 뭐예요? 여기서 데이터 타임을 만들 거 없이 이걸 데이터를 그냥 그대로 인덱스로 바꿔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좀 재밌는 결과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자, 이렇게 제작을 해보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런 것도 한번 해보죠. 뭐, X를, 그러니까 데이터 렌지는 뭐죠? 데이터 렌지에 있는 X값은 각각, 요 녀석 말해야 되겠죠? 요 녀석 각각을 스트링 데이터 RNG로 바꾸자 라고 했는데 요 녀석이 되네요. 요 녀석 요 각각을 스트링으로 바꾸자란 말이죠. 이게 어떤 의미가 되죠? 지금 그렇게 바꿔줄 순 없어요. 이 테이블이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나요? 이렇게 X를 뽑아낼 수가 없... 예, 데이터 RNG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DF가 아니라 잠시 제가 헷갈렸네요. 지금 우리가 만든 건 DF고 그죠? 지금 여기서 만드는 건 데이터 RNG입니다. 데이터 RNG가 뭔지 보죠. 이미 시간이 좀 지나버려 가지고 데이터 RNG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데이터 RNG 자동 완성 기능도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웹 기반치고는 여기에 데이터 RNG였죠.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것들입니다. 그죠? 여기에 각각의 시리즈니까 X 요 녀석을 스트링으로 바꿔주라는 거죠. 스트링으로 바꿔주게 되면은 스트링으로 바뀐 뭐가 나오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다 스트링으로 바꿔진 거예요. 169개입니다. 그렇죠? 바뀐 것을 어떻게 하나요? 바뀐 것을 스트링 데이터 RNG죠. 그죠? 그리고 impl data time format 해서 다시 to data time 다시 time step data RNG 다시 바꿔주는 거죠. 그래 이 짓을 왜 하느냐니까 그냥 해본 겁니다. 그냥 데이터 타임을 스트링으로 바꿔줘봤고 바꿔줬던 것을 다시 원위치로 시켜보는 겁니다. 그냥 연습해보는 거예요. 다른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데이터 타임을 스트링으로 바꾸고 스트링으로부터 다시 데이터 타임을 타임 스탬프를 뽑아내는 거죠. 그게 to date time입니다. 예, 저 그죠? 예, 시그너처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요런 to date time 시그너처입니다. 그죠? 보시기 바랍니다. 뭐 굉장히 많아요, 아규먼트가. 자, 그렇고.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또 다른 것도 한번 해보죠. 다른 건 뭐냐니까, 요런 문자열이잖아요. 스트링이죠. 일단 스트링인데, 요 스트링으로부터 타임 스탬프를 뽑아내는 겁니다. 뽑아내는 것이 바로 요겁니다. 데이터 타임의 스트링 ptime, 그죠? 스트링 ptime, stl ptime이죠. 요걸 써서 요것을 요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그죠? 이게 그러니까 월을 이렇게 month m이 아니라 b로 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day, 그리고 얘는 뭐예요? year. 그래서 데이는 소문자 D 쓰고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볼까요? 보시면은 지금 요걸 요렇게 바꿔낸 겁니다. 그죠? 2018년 6월 1일 0시 0분입니다. 00. 그리고 요것을 이제 다시 우리 만들었던 요거 있잖아요. 요 녀석. 요것들 요 세 개를 이용을 해서 지금 이게 명칭이 timestamp data RNG2 맞죠? timestamp data RNG2 칼럼은 date 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보는 것에서 그 이름을 df2로 넣은 거죠. 볼까요? 이걸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됐는지 이대로 됐습니다. 간단하죠? 앞에 있는 datetime.datetime 해서 뭐 이렇게 굉장히 뭔가 복잡한데 그러지 않고 여기서 얘만 뽑아내가지고 이만큼만 뽑아내서 데이터 그래서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시간 테이블, 타임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df에서 인덱스가 day가 2가 되는 것만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df가 지금 뭐였죠? 우리가 또 df 좀 헤드 df는 이렇게 생기는 게 df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인덱스 df의 인덱스는 데이터 타임이죠. 데이터 타임이고 day가 여기서 0, 1, 0, 2, 0, 3, 0, 8까지 있었죠. 그 중에서 그게 2가 되는 것. 그것만 뽑아낼 수도 있죠.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2가 1월 2일 날에 해당되는 24개가 떨어져 나오죠. 마찬가지 1월 3일. 그죠? 1월 3일. 이런 식으로 뽑아낼 수도 있죠. 2018, 01, 다시 03. 이번 스트링입니다. 스트링을 인덱스를 넣어서 이렇게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인덱싱 하는 방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인덱싱 할 수도 있고. 그죠? 0, 1, 2, 3, 4로 인덱싱 할 수도 있고. 일종의 조건식이죠. 그죠? 이렇게 하게 되면 1월 3일에 해당되는 거. 뭐, 에러 떴네요.